인간바람, 꽃바람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셔. 배우자 속이면서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좀 몰래 몰래 빨리 집으로 좀 들어오셔요. 들키면 인생 쓴맛 납니다. 아, 그러니까 아, 결혼 생활을 좀 착실히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. 안녕하세요. 애동제자 보현당입니다. 네. 띠분들의 또 네네. 한해 운세 또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. 네. 개띠분들 2023년에는 그 돈 방석으로 웃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. 그런데 2023년에는 많은 것을 얻어서 거둬들여서 돈 방석으로 웃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. 그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고자 했던 거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. 생각했던 거 있으신다면 역시나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워낙에 의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덕을 좀 많이 받으셔서 2023년에는 만사형통으로다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저기 매매 못한 문서들이 좀 많으실 거야. 근데 많이 거둬들일 걸로 보입니다. 비록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크게 이득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많이 거둬들이고 거둬들여서 그 금전 흐름이 매우 좋으니까 좀 돈 방석으로 좀 앉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그리고 애정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바쁘셔. 좀 인간바람, 꽃바람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셔. 배우자 속이면서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좀 몰래 몰래 빨리 집으로 좀 들어오셔요. 들키면 인생 쓴맛 납니다. 아, 그러니까 아, 결혼 생활을 좀 착실히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.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 짝꿍이 인생 동반자가 생기는 그런 바쁜 그런 2023년이 될 것 같으니까 외롭지 않게 좀 즐겁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. 그리고 건강으로는 동서남부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사고수가 많이 보여요. 관절도 그런 게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뭐 장거리 여행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하시면서 대중교통 그런 거 좀 조심해 나가시고 음주감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사고수 그런 걸 좀 조심하셨으면은 그래도 즐겁게 또 동방송으로 앉으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3년 개띠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2023년에 개띠분들 동방송으로 시원하게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보현당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